저는 이번 전체 피스를 이용해서 섹시한 느낌을 더 극대화 시킬 거예요. 아우, 극대화. 네. 네. 일단, 네네. 딱, 단 네 개만 붙일 거예요. 네 개만 붙이는데도 섹시의 극치를 보여줘요. 자, 섹션을 아주 사선으로. 그래야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두피 쪽에 그냥 갖다 대고 꽂아요. 이게 사선으로 붙이면 안 떨어져요. 보세요. 기존의 모발과 지금 이 하이라이트 피스가 같이 믹스가 되면서 네, 더 잘 섞이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죠? 너무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뒤쪽에 하나 붙이면 이번에는 앞쪽으로 넘어와서 앞쪽 또한 이렇게 사선으로 섹션을 뜨게 됩니다. 그대로 그냥. 포인트가 사선이에요. 네, 사선이에요. 네. 자, 피스를 똑. 그리고 이쪽도 똑. 그리고 살짝 덮어볼게요. 네. 오, 저 어떠세요? 너무 같아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고급 머리 같으세요. 그렇죠. 또? 너 색깔 잘 나왔다 이게. 이게 너무 예쁘죠.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너무 잘 나왔다 이야. 그대로. 이런 식이죠. 자,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천천히 보시면 아, 너무 예뻐요. 어머 어머. 몇 가닥으로도 이런 연출할 수 있군요. 아니 저도 평소에 네네. 피스를 붙여요. 근데 밝은 머리 할 때는 투톤으로 항상 하고 해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역시 인형 씨는 다 해봤어. 네, 지금은 어두운 머리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우리 다현 씨처럼 머리를 내려도 섹시하지만 네. 그렇지만 한쪽 목선을 이렇게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요. 언니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아, 제발. 네. 이렇게 드러냈을 때 이 섹시함이 정말 극에 달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 좋아해요. 네, 네네. 우리 다현 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섹시하죠? 표정 네. 보세요, 지금 표정. 와, 표정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르마예요. 자, 지그재그가 아, 크게 한 번. 네, 크게 한번 들어가요. 어떠세요? 괜찮죠?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네, 훨씬 작아졌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 움직이잖아. 계속 움직이잖아.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볍게, 기본으로 그냥 따주시면 돼요. 그냥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따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 목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목선까지만 따야 돼요. 아~ 목선까지만 네. 그리고 이 머리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앞으로 네, 네. 묶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너무... 그냥 하나를 묶고만 주면 돼요. 묶은 다음에 끈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쭉 밀게요. 아~ 자, 쭉 밀게요. 어떠신가요? 흔들어도 이제 옆으로 맞아요. 머리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네. 편하네요. 다현 씨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머리? 아, 일단 조금 아쉬운데요. 네. 지금 오늘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야 하나요? 어디 같이 가실래요? 약속이 한번 잡으면 되죠. 아, 일단 집에 가면 신랑 코피는 팡팡 떠지겠네요. 맞다, 맞다. 정말. 신랑이요. 장난쳐요, 지금? 아, 진짜 뭐 한 거야, 내가. 아, 결혼. 난 뭐 한 거야, 최악이. 볼륨감을 살리고 목선을 드러내 고혹적 여인으로 변신한 롱이어 섹시 스타일 완성!